자, 오늘은 방구석 토크를 오랜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형철이가 예전에 처음에 이스타TV와 함께했던 RBHM 같은 아, 느낌이 조금 있죠? 네, RBHM은 이른바 노가다 콘텐츠거든요. 맞아요. 하나하나 직접 찾아봐야 되는. 노가다를 잘해. 근데 이게 은근히 한번 하면 좀 집념이 생겨요. 왜냐면 어릴 때 블로그에 글 쓰고 이럴 때부터 손에 뱉던 습관이라, 기록을 다 찾겠다. 예, 한다면 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원래 하던 거니까. 예.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예, 까라면 까고, 한다면 하나요? 하고. 한다면 하죠. 예, 물론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 있지만, 그런 그건 또 장벽들에 예, 별개니까. 부딪히는 것도 인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RBHM은 레코드 브레이커 히스토리 메이커였는데, 뭐 네. 오늘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 이른바 빅6, 여러분, 탑6와 빅6는 좀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탑6는 1위부터 6위까지고요. 지금 웨스트햄도 들어가죠. 맞아요. 네. 빅6는 규모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리고 팬덤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클럽이라고 할수 있는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럽들은 이제는 뭐 순위상으로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 그다음에 맨유죠. 네. 그리고 첼시, 첼시. 리버풀, 토트넘, 아스날. 아, 요렇게 지금 리그 순위로 따지면 요렇게인데 이들이 2010년대에 들어서 몇 개의 메이저 트로피를 땄는지 그쵸. 요거를 체크를 해보면 과연 여기서 빅시키스 빠져야 될 팀이 어떤 팀들이 있냐 이렇게 어느 봤을 때 예. 과연 이들을 빅시키스라고 불리도 되냐. 지금 아스날 약간 불안하거든요. 어느 팀이 예. 나락으로 가느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감으로는 대충 아, 이 정도 팀은 이 정도 들었겠지 하고 아는 부분은 있지만 막상 기록으로 세워보는 거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치. 굳이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10년 정확히는 2011 시즌부터 아하. 2010년 여름부터 딱 작년 여름까지가 딱 10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2010년 여름부터 기간을 잡게 됐고요.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이런 우승 횟수를 비교할 때 UEFA 슈퍼컵도 넣습니다. 아, 슈퍼컵을 넣는구나. 네, 근데 UEFA 슈퍼컵을 넣는데 저 커뮤니티 실드 안 넣을 순 없잖아요. 그래. 예, 네, 그래서 그냥 커뮤니티 실드까지 넣는 걸로.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 슈퍼컵은 이벤트 매치의 성격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보면 우리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슈퍼컵이 없는 대신에 리그 개막 1라운드를 예. 네. 슈퍼컵의 형태를 띠는 무조건 그 매치업을 갖다 놓죠. 그게 문제가 많죠. 왜냐면 FA컵 우승팀이 리그 우승팀한테 박수치면서 입장을 도와주는데 이 그림이 사실 이상하거든요. 나도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나는 슈퍼컵 하나 해도 될것 같은데 저 이벤트 매치 하나 해도 되지 않나? 예전에는 했었을 겁니다. 스폰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1라운드 말고 그 전에 하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그래서 커뮤니티 실드도 가끔 뭐 무리뉴가 이제 첼시에 와가지고 아니면 맨유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커뮤니티 실드 딱 들어오셨을 때 야! 이 감독이 오면서 드디어 트로피를 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징성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벤트성 매치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그냥 기록에 좀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 잉글랜드랑 그다음에 대륙이랑 그러니까 이른바 그 스페인 네. 이쪽이랑 조금 마인드가 달라서 잉글랜드에서는 그뭐 그러다가 외국에서 들어온 감독들이 야 이거 슈퍼컵 좋은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그 가치가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근데 그것도 되면서 전 얘기 예전 얘기라 기억은 명확하게 안 나는데. 그때가 그러면 그 체리티 실드라고 부를 때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다가 커뮤니티 실드가 이제 된 그러면서 거니까. 조금 더이 가치가 올라간 느낌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UEFA 슈퍼컵을 포함하면 뭐 커뮤니티 실드 넣는 것도 오케이. 네, 예. 그렇게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 팀부터 일단 살펴볼게요. 왜냐면 원래라면 뒤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1위 팀이 너무 뻔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예요. 맨시티요? 예, 무려 14개의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와. 리그 4번 들었는데 준우승도 3번이나 되고요. 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맨시티가 2010년대에 들어서는 가장 강력한 팀이었다는 거지, 그쵸. PL에선. FA컵 2번, 리그컵 5번, 이 리그컵 커. 리그컵 탭이 그냥 다 가져가잖아, 이거를. 3번 연속 우승이에요. 그래. 네. 그리고 올해도 사실 굉장히 이제 결승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쵸. 커뮤니티 실드를 포함하면 이제 3번까지 해서 총 14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 대단하다. 저는 이 중에서 상징적인 우승이 리그 우승도 물론이겠지만 FA컵 2011 시즌 우승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만치니 감독 때 아. 이때 트로피를 들면서 맨시티가 약간 중위권, 중상위권의 애매한 위치에 있던 팀이었지만 이때 트로피를 들면서 조금씩 이 팀의 이미지가 올라오기 그렇지. 시작했어요. 이때는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택신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조금씩 꿈틀꿈틀하다가 이제 만수르로 간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그쵸. 그런 분위기에 있었던 네. 타이밍이죠. 그래서 만수르가 0910, 1012 막 쭉쭉 그치. 올라가고 있던 찰나였지만 트로피가 없었는데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 4강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잡았어요. 그리고 결국 결승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맨시티가 드디어 트로피에 좀 가까워지는 팀이 됐고 네. 이런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에 보강된 아구에로와 함께 이 QPR을 잡는 44년 만에 그치. 리그 우승을 어마어마한, 차지하게 됐죠. 예. 예. 가장 최근에 리그 우승은 1819잖아요. 지지난 시즌. 그쵸. 그러면 뭐 이 팀은 여기에서 가장 묵직한 우승이라고 본다면 리그 우승이잖아. 네. 예, 물론 챔스도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맨시티가 우승한 거는 우리 기억 속에 다 있는 기억이죠. 다 생생하죠. 생생하지. 문제는 UEFA 대회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아쉽지. 이거는 예. 올드 팬분들한테도 결국 기억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아쉽습니다. 맨시티는. 네. 유럽 대항전. 챔스, 슈퍼컵, 유로파. 당연히 UEFA 대회에서는 아직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고 이 목표를 빨리 이뤄야 그치. 맨시티를 보다 더 정말 유럽 명문이나 유럽 강호로서의 이미지까지도 좀 더 넓혀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제가 좀 있고요. 맨시티는 사실 예상이 됐고 다음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그러니까 맨유는 뭐 그래도 여전히 강력하다. 다만 이 역시 이쪽도 이제 UEFA 대항전에서의 아쉬움 그리고 리그 우승이 너무 오래됐다. 네. 아, 요게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죠. 퍼거슨 때였으면 2000년대에 분명 한 5번 정도는 리그 우승 짝짝 쌓았을 거예요. 아우 뭐 네. 어마어마하지. 당장 98-99 우승하고서 3년 연속 우승 그때 했었고 010이 잠깐 아스날한테 내줬지만 0203 때 다시 맨유가 찾아왔고 그리고 0304 아스날, 0305 006 첼시 네. 그리고 이제 0607, 07, 08, 0809 맨유 다시 맨유가 가지고 네, 이게 다 기억에 좀 나는 네.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만큼 2000년대 맨유는 정말 리그 우승에 정말 뭐 밥 먹듯이 했던 시기였는데 네. 2010년대 들어서는 역시 퍼기 은퇴 후에 리그 우승이 없다는 거 맞아요. 퍼거슨 은퇴 후에 이게 없는 게 이게 제일 아쉬워요. 네. 근데 반할 때 FA컵에 든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맨유가 퍼거슨 감독 마이미 때 유독 FA컵하고는 인연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 FA컵 무관을 끊었던 우승이 반할 당시에 그때 우승이었고 그렇지. 반할의 우승인데 왜 그 결승전은 앨런 파드의 이 춤만 생각나? 그래 이것만 생각 나도. 그렇죠. 그것만 생각나. 그거밖에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임팩트가 셌던 거야. 우승을 마치 퍼듀가 했던 것 마냥. 네. 네. 약간 그 느낌이죠. 그리고 이 무리뉴 감독 1년차 때 리그컵 우승했던 것.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4번 우승을 차지했는데 최다 우승팀입니다. 대회 자체로서 최다 네. 우승팀이고 유로파리그도 무리뉴 감독 1년차 때 우승을 했었죠. 총 9번의 우승. 뭐 그만큼의 이제 횟수를 자랑했었죠. 네. 마지막 챔스 우승이 이제 07-08이고 좀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다음에 리그 우승이 12-13인 게 조금 아, 커요. 네. 12-13이면은 제가 이제 스포티비 막 입사하고 그랬을 때였거든요. 딱 그 시점. 네, 내가 13년에 들어갔었으니까 그맘때 이거 오래된 거지. 그쵸. 내가 그때가 언제야 도대체? 12-13 13년도면은 제가 고3일 때고 그래. 2013년이면은 그 막 KBS 드라마 적도의 남자 이런 드라마하고 막 이럴 때 적도의 남자가 엄태웅 나왔다. 예. 네, 2012년 이보영 씨랑. 맞아요. 아, 나 그날 그 드라마 좋아했어요. 예. 네. 그런 드라마 다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던 그치. 시기가 아닌가. 네. 2012년 말에 드디어 KBS2랑 MBC랑 이런 지상파들 있잖아요. 채널 로고 옆에 HD가 떨어진 시점이 딱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2012년 말까지 아날로그 TV를 지원하고 이후에 디지털로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왜 이렇게 잘 기억하죠? 너 저, 요즘 뭐 미디어 네? 수업 듣나요? 아니. 저 HD TV를 처음 산 게 2014년 여름이었어요. 저희 가족. 네, 그 전까지 이제 아날로그 TV 쓰다 보니까 예. 그 시점부터 갑자기 TV가 4:3 TV를 쓰는데 화면이 갑자기 가로로 납작하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TV를 바꿔야 되겠다. 네, 그게 좀 오랫동안 기억에 남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첼시네요. 네, 첼시 8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컵에 대해서 만약에 점수를 매긴다 칩시다. 뭐 이를테면 챔스가 몇 점, 뭐 리그가 몇 점, 뭐 이렇게 한다면 나는 횟수는 맨유보다 첼시가 적을 수 있겠지만 이 컵의 어떤 그 중요도라고 생각한다면 첼시가 맨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굵직하죠. 예. 왜냐면 맨유는 9번 중에 커뮤니티 실드가 4번이니까. 4회가 있으니까. 근데 첼시는 8번인데 보면 리그 2번, FA컵 2번, 리그컵 1번, 챔스 1번. 유로파 2번.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첼시가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메이저 트로피, 이른바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저 트로피를 거의 따내지 못한 시즌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는 따요. 와, 2000년대 초반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골고루 우승 분포도가 퍼져 있어요. 그치. 그만큼 무관이 연속되는 건 이 팀한테 낯선 흐름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첼시는 이제 커뮤니티 실드가 리그 FA컵 챔피언을 올해 많이 차지한 것 치고는 마지막 커뮤니티 실드 우승이 2009년입니다. 예, 커뮤니티 실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나 봐. 네. 아예 그냥 시즌 전초전을 네, 그냥. 굳이 그냥 넘기는 정도고 이제 마지막 슈퍼컵 우승 저는 이건 좀 아쉬울 거라고 봐요.
챔스 우승하고 유로파 우승을 두 번이나 했지만 슈퍼컵에서 세 번이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게, 그거는 좀 멀리 있네. 예. 그때 뭐 리버풀한테도 바이언한테도 그리고 아틀레티코한테까지 챔스 우승한 직후 시즌에 발목을 잡히면서 슈퍼컵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첼시 입장에서는 뭐 커뮤니티 시즌 그렇다 치는데 네. UEFA 슈퍼컵 징크스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커뮤니티 시즌들을 똑같이 세 개로 했기 때문에 맨유가 2위에 등록 좀 네. 2위에 있지만 트로피의 어떤 중요도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맨시티 다음이 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트로피 개수를 어쨌든 우리가 세고 있는 그치? 거고 개수니까. 커뮤니티 실드를 포함하잖아요. 예. 여기서 의외 결과가 나와요. 아스날도 똑같이 8개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이 나는 FA컵 우승을 한 거는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커뮤니티 실드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좀 확 쪼그라들고 그쵸. 그리고 리그가 없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개수로만 따지면 이거는 뭐 아스날이 적지는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아스날은 FA컵 일단 4번입니다. 이 최다 우승팀답게 맞아요. 2010년대에도 역시나 아주 굵직한 우승들을 차지했고 이 FA컵 우승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결승전은 역시나 무관을 탈출했던 2013-14 시즌이 아닌가. 헐시티전. 너무 많이 아스날이 아무 트로피가 없다 그러면서 네. 어려워했었는데 그거를 깼고 그때 기억하기로 벵거도 많이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램지가 그때 또 결승골 넣고 엄청 기뻐했던. 이때 램지 인생 시즌이에요. 아르테타 옆에서 터지면서.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결승전이지 않나. 저도 그때 좀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무관 탈출이 워낙 목적이 컸었고 실제로 달성했던 시기였고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 첼시 두 번 그리고 리버풀한테까지 컴퓨터는 잘 잡어. 전초전에서 상당히 승률이 좋았어요. 첫 끝발이 개끝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수로만 따지면 좋던데 아무래도 역시 리그 우승이 03-04 무패 우승 이후에 없다는 거. 그렇죠. 8년이 됐어. 네. 내가 이때 내가 04학번이야. 형이 원투펀치 나왔던 때가 2006년이잖아요. 6년이야. 네. 그때도 이제 우승을 못했었던 타임이란 말이야. 혹시 그럼 03-04 때는 헤어스타일 기억하세요? 나 고등학교 때는 그냥 빡빡 밀고 댕겼어요. 아, 고등학생 완전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편하니까 그냥 막 짧게 하고 댕겼어. 완전 네. 짧게. 예. 그 무렵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머리가 그때 원투펀치 시기에 그 장발을 벗어나서 그렇지. 나 이제 막 백발인데 예. 사실 거의 지금 지금 머리까지 오셨는데. 네, 뭐 그 지난주에 염색을 해서 그렇지. 나 이거 딱 제끼죠. 그럼 새치가 아니에요, 나는. 백발이야, 백발. 백발. 어. 반백이에요. 아, 그 정도죠. 2004년이면요. 카트라이더가 나오던 시기입니다. 아, 그래. 메이플 스토리가 2003년에 나왔어요. 이제 2년 차고. 야, 그것도 오래됐구나, 게임. 네.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 미사. 네, 미사. 나 미사 봤던 기억나요. 네, 미사가 2014년 11월, 12월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더 오래되었던 것이 아스날의 리그 우승이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리그 우승이 너무 오래전이니까 FA컵 네. 우승은 좋지만 이 8번의 트로피 횟수라는 게 조금 무색하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UEFA 대항전에 대한 기록도 없고. 챔스, 유로파, 슈퍼컵 모두 우승이 없습니다. 그렇지, 이게 아쉬워요. 네, 리그 컵도 은근히 인연이 없더라고요. 리그컵도 잘 못다. 생각보다 네. 떨어져. 그렇죠. 리그컵도 꽤 한 세월 넘어가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이 리버풀이란 말이야. 네. 4번인데 저는 역시 아까랑 똑같습니다. 첼시가 맨유보다 더 좋은 어떤 트로피의 이 면면이라고 봤다고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스날이 8번이고 리버풀이 4개란 말이야. 그쵸. 그러나 리그가 있고 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준우승도 사실상 우승에 가까운 준우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4회일지라도 이건 아스날보다 더 값진 트로피들이다. 그리고 더 큰 트로피들이다. 그렇죠. 네. 일단 뭐 굵직한 존재감들이 보이죠. 리그 그리고 리그. 챔스. 그렇지. 저는 달글리시 때 이뤘던 리그컵 우승도 굵직한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리그컵이라는 대회는 그냥 상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 대회일 수 있지만 제일 트로피 중에서 좀 적죠. 네. 네. 근데 당시 리버풀은 이 리그컵 우승도 진짜 간신히 했어요. 결승에서 카디프 시티를 만났고 그게 기억나. 기억나요. 2012년 2월 27일입니다. 네. 왜냐면 한국 시간으로 그때 2월 27일 제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로 리그 우승하는 걸 보고 싶은데 찰리아가 존나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디르크 카이지 엄청 원더골 넣고 카디프한테 엄청 고생하다가 제라드의 사촌 동생이었던 그 앤서니 제라드라는 선수가 카디프 소속이었는데 실축을 해준 덕분에 겨우 리버풀이 그때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리그컵 우승도 무관을 끊었다는 점에서 진짜 감동적인 우승이었고 그렇지. 리그와 챔스는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바로 최근이잖아. 네. 나는 그 리버풀의 어떤 트로피는 가장 최근이고 챔스와 리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값지다. 아, 그리고 위르겐 클롭은 이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 덕분에 흔히 얘기하는 빌시안 클리, 바페이즐리, 그치. 그리고 이제 뭐 존 페이건, 그리고 이제 뭐 케니 달글리시도 있고 이전 달글리시, 네, 라파 베니테즈까지 네. 여기 이제 한 명 더 클럽이 포함되는데 클럽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베니테즈보다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 위라고 봐요. 네. 탑5. 그렇죠. 이전에 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감독들과 그치. 분명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이 토트넘인데 아. 아 이게 토트넘의 아쉬운 점입니다. 네. 메이저 트로피가 빵입니다. 너무 우승 DNA가 전무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마지막 리그 우승이 1960년이에요. 이 1960년이 이경규 씨가 이때 태어났어. 60년생이야. 아. 예. 네. FA컵 우승은 1990년이잖아요. 1990년이. 나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야. 야, 1990년 저 우리나라 가요가 너무 궁금해요. 아직 김건모 씨와 같은 분들이 등장하기 전일 것 같은데. 이때는 진짜 정말 예전이기 때문에. 네, 정말 예전이죠. 네, 진짜 예전이에요. 리그컵 우승은 0708. 이게 팀 자체로는 마지막 우승인 거죠. 이거 이기고 나서 막 그 DVD 나오고 그랬을 텐데. 이게 아스날이 이기고 우승했던 거. 뭐 하여튼 뭐 기억 안 나요. 첼시 꺾었어요. 아, 첼시 이겼었나? 그리고 우드게이트가 아~ 연장전에 결승골 넣어서 아~ 엄청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실드는 91년. 네. 역시 저 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형철이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유로파리그 우승 8384. 아~ 이때면 이제 주원형이 3살 때. 형이 태어나시기 전에. 나 저 태어나기 전이지. 네. 결국 이 유로파 우승을 모처럼 노렸어야 했던 게 이번이 적기였지만 그리고 또 탈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리그컵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상대가 맨시티라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하나라도 트로피를 드는 게 토트넘한테 급선무이기는 하죠. 그치. 뭐라도 들어서 08년 이후로 없는 우승을 이제 확실하게 수모를 씻어내야 되고 좀 진짜 짓궂은 표현인데 가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버풀 리그 우승 없다고 막 그때 막 리그 뭐 30년 우승 못했다면서 조롱하는 것도 있고 아스날도 뭐 챔스 우승 없다고 막 위닝 11에서 뛰어드는 거 해가지고 합성해서 막 올리고 그러고 토트넘도 약간 비판을 받는 것 중에 이제 아우디컵 우승이 마지막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그치. 있는데 토트넘의 이제 그래서 최우선적인 목표는 무조건 어느 대회건 트로피를 드는 깨나가야 돼요. 그게 어쨌든 이번 시즌 기회가 달려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체감은 1위 맨시티 맞아요. 네. 체감 2위는 저는 첼시입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체감 3위가 개수로만 따지면은 맨유가 맞는데 리버풀이 최근에 챔스 우승을 하면서 리버풀 맨유는 삐등삐등한 느낌이 있어. 아. 개수는 분명히 맨유가 좀 위이지만 커뮤니티 실드를 뺀다고 봤을 때 근데 네. 조금 예전이고 2010년대 초반이고 그런데 이 또 개수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 챔스를 잡은 리버풀과 맨유가 비슷비슷한 느낌. 그다음 아스날 FA컵 이제 토트넘이 트로피가 없다. 네. 순위 자체로는 그렇게 정리가 그런 느낌이 체감. 그렇죠. 체감상 우리가 컴퓨터 실드를 좀 빼면 약간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개수는 이렇다. 네. 그렇습니다.